오늘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맹수우리에서 사육사가 사자에 물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동 기자, 사육사가 결국 숨졌군요. 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2시 50분쯤입니다.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 맹수 담당 사육사 53살 김모 씨가 사자에 물렸습니다. 김 씨가 사자에게 다리와 몸 여러 곳을 물린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1시간여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육사 김 씨가 사자가 있던 우리 안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이 어린이대공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사고가 나자 어린이대공원 측은 즉시 사자가 있던 맹수우리를 폐쇄하고 사자를 완전히 격리 조치했습니다. 사고 당시 어린이대공원은 AI로 인한 동물원 폐쇄 조치로 시민 관람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TV조선 김도훈입니다.